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주의 주요 소식들 모아왔습니다. 1월 넷째 주 마포TV 위클리 뉴스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2023년 신년 인사회를 열었죠. 정말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축하 공연 및 행사를 함께했는데요. 이후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신년사가 이어졌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지난 6개월간 마포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면 2023년부터는 민선 8기 주민의 삶에 체감되는 변화를 가져다 드릴 본격적인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마포구 소각장 추가 설치 발표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전면 백지화 외에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와 함께 구의원과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 많은 내빈들이 새해 덕담을 전했는데요. 지난해는 제9대 의회와 민선 8기가 출범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마포구의회는 개면년 새해에도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소통하며 공감을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많은 의지와 소망이 모여 모든 분들이 올 한 해 좋은 일만 있길 기대합니다. 한편 신년 인사회에서 마포TV가 제작한 구민 새해 소망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바로 2023 마포 새해 소망 예보인데요. 많은 구민들의 새해 소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개묘년이 되길 기대합니다. 성산 근린공원을 둘러싼 갈등은 보존으로 결정됐죠. 이 결정에는 소통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성산 근린공원 재조성 상생위원회가 주인공이었는데요. 군은 주민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구청장실 등을 통해 계속해서 보존 현장도 확인했답니다. 상생위원회와 현장 구청장실, 마포구는 앞으로도 이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2023년에는 다양한 복지 제도가 변합니다.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부모급여 등 다양한 지원금이 오르는데요. 기초연금을 포함해 아이돌봄 지원 등 많은 분들을 위한 지원이 함께 증가합니다. 잘 보셔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마포구 자매도시 전북 고창군에 박강수 구청장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하고 기탁식을 열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 취지에 맞춰 진행했는데요. 자매도시의 발전과 함께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합니다. 공덕축구회가 신년을 맞이해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를 연 거 아시나요? 네,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어봤는데요. 마포 복지재단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열었다고 하네요. 따뜻한 나눔을 또 볼 수 있는 자리였네요. 수익금 일부는 이제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각 지역의 특산물, 각 서울 시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제품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마포구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씨, 친환경 보일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올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환경을 지키고 보조금도 받으려고 저도 관심 갖고 있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포구청 맑은 환경과로 문의하셔서 도움받으세요. 갈등 해결, 정책 제안. 마포군의 동상생위원회에 대한 추가 위촉장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도화동인데요. 위촉자는 2년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주민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큰 도움 부탁드립니다. 망원유수지는 공간을 활용해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데요. 이에 앞서 확충 방안에 대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인 만큼 많은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이 최고의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주요 소식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포구의 다양한 소식들 잘 보셨나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위클리 뉴스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